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승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 들어오셨는데요. 고용 강화라는 거고요. 강화, 속출 경화. 결정구조. 역시 결정구조하고 관계, 또 전위, 선계람, 공공, 점계람이잖아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볼트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린 적 있죠. 이렇게 볼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볼트가 있다면, 결정님이 이제 세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세개 있다. 이번 순철 볼트에 만약에 1번 순철이라면 순철 볼트다. 순철 볼트는 원래 없는 거죠. 없는데 순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순철이니까 천원자만 있겠죠. 천원자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있지만 미량 들어있지만 일단 철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철원자가 이만하게 이제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요. 자,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판 모형이죠. BCC 페라이트니까 순철 페라이트 이렇게 찍찍 돼 있을 거고. 야구 결정님이 틀린 것은 단결정이고 다결정이잖아요. 다결단 단결정이 아니고. 그럼 여기 각도 좀 약간 비틀게 이렇게 있겠죠. 철원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일부만 그리겠습니다. 얘는 약간 더틀 약간 차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둑판. 자, 순철이 물은 이유가 뭡니까? 순철이 물은 이유는 뭐가 이게 중간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 순철이라면 빈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빈 공간, 순철의 빈 공간, 순철의 빈 공간 크기는 여기에 탄소 합금 기준 뭐 이렇게 할까요? 탄소가 들어가는 기준 몇 프로입니까?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FEC 상투에 나오는 게 뭡니까? 6.67%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공공 뭡니까? 점계람, 요거. 여기 이제 한 마리 없는 게 X. 빈 공간. 전위는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선계람이니까 이렇게 있다면. 자, 한 마리 없는 건 점계람 공공. 한 줄이 없는 거는. 한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T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전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위 공공.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에 다 합치면 몇 프로? 6.67% 정도 있기 때문에 순철이 무르다. 정의청한 거죠. 순철이 정의청하는 이유. 예, 그런데 그럼 아까 이제 그러면 고용 강화는 뭡니까? 고용 강화 원소는 결국은 이제 철원자와 직경이 동일한 거. 철원자보다 철원자 직경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용강화하는 것은 먼저 한 마리가 들어가서 고용강화하는 게 철원자 직경 크기 이상 원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철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고용강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순철에 탄소가 조금 몇몇이 들어있잖아요. 작은 양. 그 탄소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이게 순철에 탄소가 들어있으면 여기요. 만약 여기 비어 있다, 여기 공공이다. 그럼 탄소는 직경에 어떻게 됩니까? 순철 탄소가 철 직경에 50%밖에 안 되죠. 50%. 예. 이게 F이고 이게 탄소니까 50%짜리 들어가면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쪽에서 밀었을 때 그래도 약간의 어떤 저항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단단해지는 게 조금 덜하죠. 꽉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소는 철원자의 5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고용강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고용강화 효과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빈 공간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철하고 비슷한 이상이니까. 그래서 만약 크롬이 들어갔다, 크롬이나 철이나 비슷하죠, 직경이. 그러면 Fe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Fe 원자번호. 원자번호가 26번. 크롬 몇 번입니까? 크롬. 네, 크롬은 24번이잖아요. 26번, 24번. 그러니까 번호가 비슷한 애는 직경이 비슷하거든요. 그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용질 원자수, 용매 원자가 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고용강화죠. 고용체죠, 고용체. 고용체 들어가서. 결국 빈 공간을 메꾸니까 강해지는 거잖아요. 빈 공간 있으면 이쪽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 버리죠. 공간이 메꿔놓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명으로 보려면 완전히 원자 현명으로 봐야지 보이겠죠. 일반 현명으로는 안 보이겠죠, 이게. 그 정도 궤를 높여가지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강화는 이런 빈 공간, 자, 공공에 한 마리 들어가. 또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빈 공간. 전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빈 공간 여기도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크롬이 들어간다든가, 크롬. 또는 뭡니까? 니켈. 니켈 들어갈 수 있죠. 니켈은 몇 번입니까, 원자번호? 저도 다못 외우고 있는데요. 니켈 28번입니다, 28번. 크롬 24번. 28번 조금 더 크겠죠? 약간 차이 납니다. 그럼 만약에 텅스텐에 들어갔다, 텅스텐. 텅스텐이 몇 번입니까? 텅스텐이. 예, 이걸 저도 다 외워야 되는데. 예, 74번입니다, 텅스텐. 그럼 저 텅스텐, 만약 어떻게 될까요? 텅스텐 들어가면. 이게 텅스텐 들어가면요. 그럼 텅스텐이 훨씬 클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텅스텐 2만 개 들어가, 2만 개 들어가서 텅스텐. 이 들어가면. 이거 벌리겠죠? 벌리면서 이걸 막 공간, 빈 공간을 막 이렇게, 예, 좀 좁히면서. 이게 이렇게 큰게 들어갈수록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철원자의 직경보다 큰 크기 이상 원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빈 공간을 메꾸는 것이 고용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석출경화는 석출물. 그러니까 탄화물이라든가 금속관화물, 탄화물, 금속관화물 이런 것들이 석출돼서 경화시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석출경화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FE3C. 시멘타이트가 탄화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FE3C.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그럴까요? 결국은 뭔가 F이 세 마리고 탄소 한 마리잖아요. 이게 화합물이잖아요, 화합물. 탄소 한 마리 들어간 게 아니고 화합물. 그러니까 F이 세 마리에다가 F이 세 마리에다가 요 중간에 탄소 한 마리 50%짜리 들어간 거잖아요. F이 세 마리에 탄소 한 마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요. 그린다면 결국은 원래 철원자가 다 했었는데 철원자 있다 그랬는데 F가 있었는데 탄소가 들어와서 F이 세 마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 기존에 있던 애도 같이 만나야 되니까, 기존에 한 마리 빌려, 두 마리, 한 마리 빌려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세 마리 하고요. 하나, 둘, 세 마리 하고,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중간에, 그러니까 딱, 빼놓고, 빈 공간 쪽으로 빼놓고, 이쪽에 빌려와가지고, FE 세 마리 하고, 좀더 크게 그랬죠. FE 세 마리 하고, 탄소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FE3, 여기 FE3이죠, 여기요. 예. 그러니까, 벌려야 되겠죠, 그러면. 벌려서, 빈 공간을, 그럼 빈 공간 쪽으로 다 밀려나면서, 공간 확보해가지고, 예, 요 사이로 들어가니까.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저기, 원자 크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 현미경, 금속 현미경상으로 보면, 원자 크기 너무 이제 확대를 많은 거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원자는 다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면, 만약에 이게 순철볼트가 아니고, 만약에 S80C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속강이면. 이렇게 생겨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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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S80C, 여기. 이럴 때, 여기 순철은 이쪽으로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걸, 이걸,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FE3C가 굵다고 봐야지. 굵게 그릴게요, 제가요. 굵게. V3C. 예, 굵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금속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부식시키면, 예, 탄화물이 먼저 부식되고, 순철은 부식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요, 여기, 요 자체가 뭐,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원자 크기로 보면, 여기, FE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 탄소 한 마리. 이렇게 되죠. 또, FE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 탄소 한 마리. 요게 쫙 모여있는 게 시멘타이트잖아요. 이게 FE3C. 그럼 요 하얀 곳은, 하얀 곳. 하얀 곳은 원자 그냥 철원자 이렇게 바둑판처럼 여기 박혀있고, 원자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박혀있고, 이렇게. 순철, 철원자. 여기도 마치 공공 전위가 다 있겠죠. 자, 그러니까 순철. 여기 페라이트 순철. 페라이트라고 부르고 또 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철 옆에, 단단한, 아주 무른 순철 옆에, 가장 단단한 시멘, 가장 무른 순철, 페라이트에다가 가장 단단한 시멘타이트, 페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구조상으로 보면 결정 구조 관계는 순철 옆에 이렇게 화합물 FE3C가 쫙쫙쫙 연결돼가지고 쫙
순철 쫙 이렇게 있을 때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석출된 거죠. 석출경화 이렇게 부른 거죠. 석출경화 누가 했느냐? 석출된 물은 석출물은 시멘타이트 FE3C 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강화와 석출경화. 고용강화 되려면 철원자 직경 이상이니까 주로 이제 뭐로 봐야 됩니까? 고용강화는 요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게 우리 열처리 쓰는 게 지라죠. 지라 처리 지라 열처리 표면에 뭡니까? 표면에 질소 원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질소 원자를. 근데 질소 원자는 탄소 원자하고 비슷한데 질소 원자는 요게 고용 강화 역할을 잘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크기가 탄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면 강해져요. 예, 강해지는 이유가 예, 이게 질소가 직경은 거의 비슷한데 탄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들어가서 어떤 고용 강화 역할을 해줍니다. 질소가. 그래서 그 크기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강해지는 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소가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과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롬, 니켈 이런 거 들어가도 고용강화 역할을 해줍니다. 역할을 해주고요. 예,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지라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근데 침탄은요. 침탄은 고용강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탄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라이트 속에서 들어갔다 냉각되면서 탄화물을 시멘타이트를 만들어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침탄은 시멘타이트를 만들고 침탄은 뭡니까? 그럼 석출경화예요. 침탄. 탄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중에 오스트나이트 고온에서 페라이트로 바뀌면서 FE3C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침탄은 석출경화시키고 FE3C를 만들고. 근데 질화는요, 그냥 예, 질화도 이제 FE2N 같은 걸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만들지만 질소 혼자 들어가서 고용 강화도 해줍니다. 혼자 질소의 좀 특이한 성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직경은 탄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가서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공공이 있는데 우리 순철의 탄소는 뭡니까? 양이 작잖아요. 순철 기준이 뭡니까? 순철 기준이 탄소량이에요. 순철은요. 0.025% 미만이잖아요. 미만이기 때문에 양이 작잖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순철이 들어가더라도 50%밖에 안 되다가 양이 작기 때문에 힘을 못 받지만 고용강화가 안 되지만 질화는 뭡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크기는 50%더라도 질소가 50%더라도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많으면 여기 뭐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다 맞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질화로서 고용강화를 해줄 수 있고 예. 탄소는 침탄하면 석출경화로 해서 시멘타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예, 그래서 질소는 비록 탄소하고 똑같은 크기지만 양이 많이 들어가서 뭐 두 마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골고루 한 마리씩 많이 들어가면 되죠. 양을 많이 늘리면 비록 50%지만 크기가 50%지만 양이 많이 늘리면 고용강화 역할을 해주고 또 크롬, 니켈 같은 거 덩치 비슷한 애들 또 직경이 큰 애들 텅스텐 같은 게 들어가면 한 마리만 박아놓더라도 이게 크니까 상당히 크니까 예, 이걸 벌리면서 공간을 더 좁혀주는 공간을 메워주는 공간을 메꾸는 거 둘 다 공간을 메꾸는 겁니다. 공간을 메꾸는데 이거는 예, 원자 한 마리가 들어서 메꾸는 거 얘는 화합물을 만들어서 메꾸는 거 그래서 순철이 물은 이유는 공간이 너무 많다. 강철이 강한 이유는 공간을 점점 줄여 들어간다. 예. 주철이 잘 깨지는 이유는 공간이 거의 없다. 탄소가 들어가서 흑연도 만들고 시멘타이트 만들고 뭐 그런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